근데 의지는 있지만 실제로 잠을 이겨내기라는 건 진짜 그럼 그럼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. 정말 그 너무 저도 잠이 많지만 우리 CEO도 제가 볼 때 잠은 많아요. 시험 기간에는 사실 실기랑 공부를 병행해야 돼서 그렇게. 진짜 잘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는. 그래서 잠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탈 때 이동 시간에 쪽잠을 잔다든지. 놓치면 어떻게? 지나치면 어떡해요? 아, 한번 지나친 적도 와. 아. 제가 아침 6시에 온다는 거예요, 지하철에서. 한 10분 전에 이제 아빠 10분 후면 도착해 그랬는데 10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. 지하철이 뭐 연착되고 그렇죠, 안 막히는 게 없을 리가 없어요. 아, 보고 기다리는데 30분이 오바가 됐거든요. 그럼 걱정된다. 와, 저 진짜 막 돌아보는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자고 지나갔더라고요. 지하철에 잠이 들어가지고 종점에 도착을 해서 아니 근데 종점에 도착을 하고 다시 반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. 설마. 근데 눈을 떠보니까 또 그 반대 종점에 있더라고요. 어떡해, 완전히 기절한 거야. 아유, 잠이 부족해서 가족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 있었죠. 뭐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아니 저는 궁금한 게요, 박내은 선생님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다 수제자분들도 한 위치에서 다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. 이 위치까지 오시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.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한번 우리 얘기 한번 풀어볼까요? 그렇게 열심히 안 산 것 같기도 하고. 생각해보면 양극영학과 입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. 그래도 개그맨 시험 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그래서 사실 개그맨 회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 회사 소속도 아니었는데 너무 개그를 배우고 싶으니까 그 소속사 그 사장님한테 개그를 너무 배우고 싶다고 막 MT까지 따라간 거예요. 그 소속사에 제가 이제 배우로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처음 나래를 본 거예요. 근데 우리 회사 소속 개그맨도 아닌 개그맨 지망생이라는 어떤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회사 MT에서 막 같이 오빠들이랑 볼볼 차고 막 뭐 뛰어다니고 운동장에 장비 자랑하고 네, 저 친구가 누구지? 그래서 내가 몰랐던 다른 소속 개그맨이 있나? 이러면서 그때만큼 열심히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? 뭐 그런 면도 있고 이제 내가 잘 수련을 받아야 생명을 구하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그래도 제대로 하니까 열심히 배워야죠, 모든 거를. 지금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냐면 인턴 선생님들이 회진을 돌 때 맨 앞에서 환자 명단을 갖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요. 인턴 선생님들이 너무 정신이 없으면 막 씩씩하게 가서 여기입니다 하고 문을 다 열었는데 화장실이야. 뭐 이런 경우도 있고. 그러니까 정말 잠도 잘 못 자고 개인적인 시간도 없고 네, 그냥 병원이 나의 집이다. 진짜. 네, 이렇게 지낼 때도 많았고요. 또 보람도 있죠.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살던 그 시기가 있었죠. 네.